네, 전 세계 유튜버들이 주목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최초, 세계 최초 지역 소멸 위기를 다루는 지소극. 네, 도레미송 이후에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소극 11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 본격적인 장마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남양주에는 비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빗속을 뚫고 오신 분들, 충청권의 장기수 소장님, 호남권의 최용선 본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황하셨군요.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또 오셨습니다. 충남 환경운동연합의 김미선 사무처장님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장님, 오늘 우리 프로그램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장기수 소장님이 출연하셔서 사실 그 바로 전화를 제외하고 모든 편을 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좋고 사실 제가 고민하던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너무 관심 있게 보는 방송인데 이렇게 출연 제의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자리를 노리고 계신 전문 방송인의 느낌이 나셨는데 사실은 오늘은 충남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바로 지역의 현안이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산업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산업 폐기물 문제가요,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권역별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 소식, 아, 참 심각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기사를 보면 충남이 산업 폐기물 배출량이 전국 2위다. 이건 뭐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제 충남에 뭐 대도시 어떤 대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산업 폐기물 문제가 뭐 충남만의 문제 아니고 전국 대한민국의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문제인데요. 아, 네네. 대부분 산업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이 수도권과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렇다면 가장 근거리 교통이라든지 환경 조건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조건이 어디냐 할 때 충남과 수도권 가까운 경북,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수도권과 가까운 이런 그런데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은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 처리세 전혀 없고요. 그분들이 생활 폐기물이나 산업 폐기물 전량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외과 충남, 경북, 전라도 일부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 우리가 정말 수도권의 집중화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난제를 지역에 떠미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요, 전국 사업장 배출 시설 폐기물 배출량을 봤더니 1위는 경북, 2위는 충남, 3위 전남. 최용선 부원장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호남도 이게 좀 만만치 않네요. 특징이 있는데요. 네. 포항제철이 있는 경북, 강진제철소가 있는 충남,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남. 이 세 곳이 이제 산업 폐기물이 몰려 있는 곳인데, 철강을 만들다 보면 그 슬러시라고 그러나요? 철강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그게 그러니까 다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쉬운 용어로 하면 뭐 찌꺼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찌꺼기죠. 네. 이 철강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가 산업 폐기물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북, 충남, 전남이 철강 회사들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남 광양의 황금동에 이미 발전소 폐기물 매립장이 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인근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들어온다? 우리가 보통 재활용하면 좋게 생각을 하는데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주민들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곳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단지가 있게 되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원순환 정책에 의해서 발생지에서 거기에서 이제 선별해 가지고 폐기물로 보낼 것, 이제 직매립이 얼마 있으면 이제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런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서 폐기물들을 분류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광양 일대가 광양 제철이 있는 곳이고 또 그 주변에 발전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화력 발전과 LNG 발전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 폐기물들이 좀 재활용되기 위해서 저런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뉴스를 보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아파트랑 1.5km 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더 불안해한다. 특히나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공공에서 이것들을 처리하는데 이 산업 폐기물들은 다 민간에 널려 있는 상태고 공공의 비중이 아주 협소하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민간은 돈 되는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공공성이 많이 부족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이옥신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거죠.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 광양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민간들이 다 주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최소 기준 요구만 맞추게 되면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지만 주민들로 보면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나 이런 문제들이 민간보다는 공공이 좀 처리하면 좀 덜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지금 불만과 불안감 이런 것들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참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감시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말씀해 주셨듯이 광양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으로 폐기물에 인해서 농촌 자체가 수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일자리 생기고 좋은 거 아니야라고 오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지역 소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그 산단이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온 전국에서 인구 증가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단 산단도 출퇴근을 도시에서 하기도 하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든 처리시설이 생기면은 그 누구도 그 주변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나 농사를 짓고 농업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던 주민들조차도 대부분 그 과정에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예산에 이제 산단 관련된 주민 토론회를 갔었는데 주민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도시는 자 농촌은 도시의 뿌리고 그 꽃은 도시인데 농촌이 썩어가는 거에서 가장 큰 원인은 황폐해가는 데에서는 산단과 더불어서 산단 내에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이것이 농촌의 환경을 가장 악화시키는 현실이다. 이게 수도권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발전화가 인구가 느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충남 환경운동연합의 김미선 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농촌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과학적으로 좀 타당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사실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들은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충남의 대산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가장 계속 얘기를 하셔서 상시적으로 환경 모니터링 하는 곳이 설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의 경우에 농촌 지역으로 오는 기업들은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 규제를 피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규제를 피하는 업체들은 사실 더 많은 오염물질들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인데 그 규모 자체가 작은 4종이나 5종 업종들이다 보니까 규제에서 또 피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산업폐기물 우리 지역 안 된다 저쪽으로 가라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총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슴이 철렁한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웃은 게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너무 먹을 것만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하실까 봐 벌교하면 또 우리가 꼬막을 떠올리는데 별교에 쓰레기 200만 톤이 묻는다 이건 뭔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벌교야 저게 뭔 일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최영성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광역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폐기물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생활 폐기물은 그 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네네. 그 광역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처리해야 되게끔 돼 있는데 그 산업 폐기물은 그런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빈 틈이 많은 곳으로 몰려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마 농촌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일 거고요. 물론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막는 경우에는 또 거기를 또 우회하게 되고 거기에 가장 조례가 약한 부분으로 또 몰려가게 되는 지금 이게 풍선 효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아마 이 산업 폐기물 문제인 것 같다. 네, 벌교에서 저렇게 어마무시한 양이 나올 것 같진 않고 말 그대로 벌교에 저런 것들이 뭐 좀 격한 말씀이면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저기가 아마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몰려갈 가능성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산업 폐기물의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돈이 되는 곳으로 가장 싼 곳으로 가장 취약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몰려가는 구조가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특정 지역으로 농촌 지역으로 이게 계속 좀 문제가 파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뭐 지속 가능한 경영이 화두라고 하는데 정작 이 속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홍선 부원장님 말씀 중에 지정 폐기물, 산업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 척척 박사님. 자, 장기수 대표님.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쉴 것 예. 같아요. 폐기물을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집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사업장이라서 기업이라든지 공사 현장에서 하는 폐기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네네. 생활 폐기물은 사실은 전체 폐기물의 한 12%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대부분 삶에서 접하가 있는 것은 생활 폐기물이죠. 우리가 재활용하거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전체 폐기물 중에서 생활 폐기물이 10% 좀 넘는 거고요. 아.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처리가 어려운 것은 사업장 폐기물. 그 사업장 폐기물에는 일반 폐기물이 있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고요. 지정 폐기물이라 해서 고위험군, 유해성이 굉장히 높은 의료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한 3.3% 4%가 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생활 폐기물은 생산지, 그러니까 발생한 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산업 폐기물은 어디든 비용의 원칙에 의해서 싸게 쉽게 처리하는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역으로 그렇죠. 몰리는 현상이 네.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해야 될 산업 폐기물은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대부분 민간의 경영, 이익을 위해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특히 고위험군에 있는 지정 폐기물은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요. 폐기물 네. 비율을 한번 보면 저 하늘색이 가장 적어 보이는데 이게 생활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홍선 부원장님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산업 폐기물, 건축 폐기물 이거는 정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의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 관리법을 좀 빨리 손을 봐야 되고 네. 또 이게 자본의 논리 충실하게 이걸 공간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은 산업용 폐기물, 의료용 폐기물 이런 것들이 되게 크잖아요. 네. 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된 핵폐기물 뭐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필요에 의해서 사실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죠. 이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은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게끔 돼 있으니 비용이 가장 싼 곳으로, 돈이 가장 취약한 곳으로, 돈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려다 보니까 농촌으로 이렇게 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생활 폐기물 매립은 공공이 95.34%라고 합니다. 예, 예.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공공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19.57%. 그리고요, 유해한 지정 폐기물은 더 공공이 뭐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1.05%. 아니 그럼 이 쓰레기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 교수님? 그래 대부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한. 땅값이 싸고 교통이 편하고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농촌지역 그리고 농업 중심의 땅값이 싸고 실제로 인구가 밀집되지 않아서 집단 민원을 최소화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좀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인구가 적다라는 이유로 그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은 결과적으로 또 그쪽에 사람들이 안 오게 되고 결국은 지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더 어려움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충남의 여러 지역들을 살펴본 결과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읍면 지역이고 동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중에서 인구가 산업단지가 있어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가
거주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는 곳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는 없는데 지금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무조건 경제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산업단지를 지역에 유치하면서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정책의 하나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무조건 믿지 말고 사실은 그에 인한 긍정작용과 부정작용을 다 봐야 되는데요. 아까 최용선 본사님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이제 민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 폐기물 업자들이야 수익성을 계속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되더라도 내가 그 돈을 얻고 나서 사법 처리가 되더라도 수익이 높으면 돈이 높으면 그렇죠. 나는 참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통제 자본의 욕망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공공성들이 이 산업 폐기물 분야에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생활 폐기물 쪽에서는 지자체가 책임하에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고 산업 폐기물 분야는 아예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폐기물 관리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환경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데 손 놓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21대 국회가 문을 닫았고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아, 참 이게 참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김희선 소장님, 실제로 곳곳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충남 서산에 2021년 20년도에 그 서산 오토밸리라는 곳이 산업폐기물 매립장하고 같이 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곳인데 산업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주민 갈등이 심했고 그래서 사실 많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진행되고 나서도 사실은 환경 피해나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감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이 되고 나서 실시를 할 때는 사실 실제로 어떤 대응들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해달라 아니면 이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시 재검토해달라라는 행정심판들도 사실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이제 이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네. 오래 갑니다. 아. 5년, 7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은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은 사실은 생업을 팽개치고 뭐 1인시, 뭐 행정항의, 법원 출두해서 그 마을 자체가 거의 공동화 황폐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자들은 끊임없이 마을과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재정을 투여해서 그 내에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설득을 하고 이게 5년, 7년, 길게는 10년까지 소송이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이세요. 네네. 이 지난한 싸움에서 정말 그 마을은 초토화되어버린 상황들이 전국 곳곳에서 사실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지속 가능성, 미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지역의 모든 문제를 떼넘기고서 말로만 네. 뭐 환경 경영을 한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에어돔이 붕괴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에어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에어돔이라는 것은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네. 과정에서 돔을 형성해서 완전 차단하는 겁니다. 아, 네네. 그래서 하나의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하나의 방식인데요. 근데 참 2012년에 충북 제천에서 폭설로 인해서 에어돔이 붕괴가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독한 악취와 함께 폐성면이 굴러다니고 폐유 등이 섞인 침출수가 곳곳에 고여 있습니다. 환기시설은 작은 환기구 6개가 전부 유해물질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안에서는 발암물질인 TVOC 농도가 기준치 30배 넘게 미세먼지 농도도 11배나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기둥이 없어 붕괴 위험까지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이 에어돔은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채 방치된 곳에서는 유해물질 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흘러나온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모두 사라지는 등 2차 환경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매립장 문제가 매립원 이외에도 얼마나 국민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전적인 사례예요. 좀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2012년에 에어도미 붕괴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 처방을 했어요. 근데 2년 정도 후에 침술수가 유출돼서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붕괴된 5년 이후에 처음으로 국가 국민 권익위에서 야, 이 문제를 지방정부하고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벌써 회사는 거의 부도 처리됐고요. 아이고. 그래서 2017년에 그럼 야, 이거 심각한 문제네 해서 이것을 보수공사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자, 그리고 그 보수공사의 전액 비용을 국가하고 도가 됐습니다. 98억을. 세금 들여서. 세금 들여서. 네. 돈은 그 사람들이 매립 과정에서 이익을 해서 가져갔고, 회사는 일정 정도 부도가 난 상태고, 침수수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자, 그런데 그 2022년에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한 이후에 몇몇 지점을 저희가 지정해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더 심각합니다. 염소 2온이라고 이제 네.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기준치의 200배. 자, 시야는 매달 검출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1급 발암 물질인 페놀은 기준치의 670배. 아. 그리고 네네. 5개월 후에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920배. 이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보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더 문제는 보통 우리가 매립은 헌 이후에 30년을 책임지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자, 회사는 망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개보수 비용을 다 제외하고 이것을 다시 운영하는 사후 관리하는 비용이 150억입니다. 아. 그럼 최소한 30년 동안 회사가 아닌 지방 정부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비용이 300억 정도인 거죠. 그런데 최영성 부원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 네. 수 없는 게 이게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더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산업 폐기물 언론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필리핀이나 다른 해외의 저개발 국가로 맞습니다. 그걸 떠넘겼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민간 업자들이라고 한다면 저런 문제들이 사후에 문제가 터지더라도 자기들은 구속돼 버리거나 손 털고 나가 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지만 거기 살고 있는 지자체 사람들과 그 지자체들은 이것들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떠안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그냥 이런 문제들을 사전 단계부터 공공성을 가지고 좀 권역별로 좀 처리장들을 공동으로 좀 만들고 처리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런 피해 사례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규 소장님하고 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른바 청정지역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온갖 마구잡이식으로 폐기물 매립장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충남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현재 사실 그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일정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면적에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이 넘는 곳은 무조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이 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일부러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설치하고 거기에 폐기물 발생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구성을 해서 아예 매립장을 하기 위한 산업단지들이 그렇죠. 많이 건설이 네. 되고 있는, 그러니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충남의 경우에는 대기업 SK에서 현재 5곳을 이렇게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패키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5곳인데 이미 서산과 그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허가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예산과 공주 그리고 당진 이렇게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것 외에도 지역들마다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의무 설치 시설로 지정이 될 예정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들도 사실은 조금 그 변경 허가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애초에 그렇게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 이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이 1인 시위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SK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관련 사업을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산다는 분양이 안 돼도 산업 폐기물 매립장 하나만 유치해서 운영을 하면은 산단 전체보다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막대한 이익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충남뿐만 아니라 SK가 경북도 그렇고 전국에 이 사업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저희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사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처를 갖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산업 폐기물이 지역과 지방을 죽이는 하나의 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영성 변호사님, 근데 왜 이걸 자꾸 지역으로 옵니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수도권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자꾸 농촌으로 가고 바닷가로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조성 단가가 싸니까 지역으로 갈수록 이익이 되는 거고 민간 입장에서는 수익을 남기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니까요. 흔히 말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성 과정까지만 인허가가 어렵지 한 번 되고 나면 이것이 톤당 처리 비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직매립이 금지된 2030년 이후에는 지금 뭐 톤당 단가가 뭐 20만 원 처리 비용이었다면 여기가 30만 원, 4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 인허가를 받아놓고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료가 투입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대기업 같은 곳에서 일종의 선점적으로 이거를 대규모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을 좀 바꿔보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산단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놓은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게끔 폐기물 관련된 법을 좀 손을 보면 이거는 뭐 땅짓고 헤엄치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보면 이거는 뭐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눈먼 돈처럼 이렇게 봉이 긴 산달처럼 돼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최용선 부원장님 말씀하셨듯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속설로 요즘은 다른 거 할 거 없이 매립장이나 이 관련해서 소각장이나 하나 운영하면은 3대가 편하게 먹고 산다. 어쨌든 이런 폐기물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주민들을 막 속입니다. 여기서만 처리할게. 근데 법적으로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전국의 모든 산업 폐기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증설이 굉장히 쉬워요. 아, 네네. 네. 여러 가지 법적 허점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3대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기업이나 사업을 하려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지역을 망치는 파괴자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산업단지가 적자인데 산업 폐기물을 운영하는 곳은 이익이 난다? 최영선 부장님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폐기물 쓰레기 발생량이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희한하게 생활 쓰레기도 많아지고 산업 쓰레기도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규제가 굉장히 지금 유연하게 돼 있고 그리고 쓰레기를 계속 발생하는 구조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산업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또 핑계로 삼아서 이 산업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구조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입할 때 비용이 사실은 비용이 많아지게 되면 조심스럽게 덜 버리게 되는데 이게 계속 만드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쓰레기를 쉽게 버리고 쉽게 묻을 수 있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환경부의 이 쓰레기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공공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여기에 진입장벽도 좀 만들어서 이 산업 쓰레기를 좀 적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있는 거고요. 예. 추가로 좀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숫자로 말씀드리면 충북 충주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 비트그린 충주는 2017년 자본금 20억으로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주주들한테 배당한 금액이 822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면 뭐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20억 투자해서 5년 동안 822억을 주주들이 나눠 가졌다 하면 이 수익률이라는 게 투자하고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수, 해서 이 3대가 먹고 산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 돈 많이 번다. 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일단은 국가적인 과제가 물론 해결되어야겠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은 뭉쳐서 같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민운동도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예전에 서산의 오토밸리일 경우에는 사실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은 됐지만 많은 그 갈등, 아까 갈등은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산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단체들이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공공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산업 폐기물을. 근데 SK가 거부를 했어요. 안 돼. 우리는 그냥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처리할 거야.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네. 공공 처리하면.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지금 중점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부터 해서 지역 주민들은 어쨌든 산업 단지뿐까지도 싫다는 거예요. 산업 단지가 들어오면 산업 폐기물 매립장 처리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산업단지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속이지 말고 우리는 그냥 농토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 좀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영상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산농성 환경운동연합 창립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9주년 창립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사무국장 맡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곡 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진입니다. 이렇게 저희 지역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일단 대기업이라고 하는 SK 이놈들이 농촌이라고 막 무시하고 농촌이라고 폐기물을 갖다 마구마구 버리겠다고 하는 이곳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도시에 살 때는 이 산업 폐기물 문제를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는 단체가 이제 이 농촌 지역에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저희가 이제 2021년 3년 전에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국의 농촌을 보십시오. 이게 점점 더 이런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시설들이 몰려들어오고 있고 뭐 발전소 송전 탑부터 해가지고 온갖 시설들이 다 들어오는데 저는 농촌의 환경을 잘 지켜야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기후위기가 됐든 뭐 저출생이 됐든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농촌 주민들이 우리 마을 지키고 우리 땅 지키는 게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을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어쨌든 저희가 좀 어렵긴 하지만 힘을 모아가지고 이 여기 이 예산 땅부터 예산의 신한명부터 저희가 이런 시설들이 못 들어오게 꼭 좀 잘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기수장님, 지금 우리가 영상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지는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직접 영상의 현장에 계셨던 우리 처장님이 그 사실 이 조국산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서 실행하는 네. 그런 산업단지인데 초기 과정부터 그러니까 설명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라 자원순환 시설이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뭐 하는 거야? 그냥 뭐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 전자회로 비판 만들 때 쓰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조금 나왔대요. 그래서 주민들은 농촌 지역 분들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세가 평균 70대가 다 넘어요. 네. 자원순환 시설이라고 하니까 아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여기가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걸 아시고 그때부터 반대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사실 여기 바로 옆에 아주 작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 제가 2년째 아이들이랑 생태조사하고 하는 곳인데 그 공간이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말씀해 주셨듯이 뭐 용어는 그럴싸한데 네.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 뭐 이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린워싱, 저도 그린워싱이라는 말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린 들어가고 뭔가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린워싱 알고 보면 우리가 좀 분노할 만한 단어네요, 장교수장님. 네. 사실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친환경을 이야기하고 친환경을 떠드는 이름과 브랜드를 가지고 회사나 계획을 설명하지만 실제 그 뒷면에는 전혀 반 친환경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갖다 붙이기 잘해요. 친환경적인 뭐 자원 순환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매립이라든지 매립 자체라든지 이 산업 폐기물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싸하게 기업을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사실은 눈 가리고 아무런 식으로 전국민과 그 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 그런 걸 대부분 우리가 그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솔직하지 않게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원장님, 쓰레기 매립장 사업의 그린 플랜트.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저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맥카팅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말씀해 주셨듯이 그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고 그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또 높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죠. 생활 쓰레기도 우리가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막 박스, 포장, 쿠팡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도 30-40%가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폐기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산업 구조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현실은 뭐 분명한 현실이고 어딘가는 만들어내면 어딘가에서는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의롭지도 못하고 또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게 쏠려가는 이 구조를 어쨌든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산업 폐기물 쓰레기 60%를 경북에서 처리하고 있고 의료 폐기물의 30%를 경북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동안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몰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또 빈 공간을 찾아서 취약한 곳을 찾아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이 문제를 빨리 인정을 하고 공공성을 어떻게 이걸 가미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빨리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과정에 이제 60, 70대에 고령화가 많이 된 곳으로 지금 계속 쓸려가고 있고 그분들이 판단이 사실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유치한다 혹은 그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좀 조금 돈이라도 좀 줘버리면 이게 빨리 끝나버리는 이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용한다고 속이고 이 과정을 좀 더 분명하게 공공성을 드러내고 또 공론의 장에서 이게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소국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가능성 또 지역이 새롭게 어떤 성장의 방안 이런 걸 하는 걸 짚어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픈 부분도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 폐기물 또 생활 폐기보다 더 심각한 산업 폐기물 문제 이런 걸 짚어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보통 우리가 폐기물 양을 기업 입장에서 줄일 것 같은데 오히려 폐기물량을 부풀린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장교수장님? 아까 이제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산단을 조성할 때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네. 2만 톤 예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네네. 그럼 이 사업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산단을 유치해야 된다. 그래야 동네가 살고 지역이 사는데 우리 상관없이 2만 톤이 넘기 때문에 그 안에 매립시설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2만 톤을 넘기기 위해서 사실은 현재의 산출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종사자 수 곱하기 원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좀 단순하게 하려는 그렇죠. 걸 오히려 악용하고 예. 있는 거군요. 예를 들면 예산에 우리 신한면인 조국 산단은 어떻게 좀 하고 있냐면요. 실제로 지금 예산 산단의 11개 산단의 전체 고용원은 노동자 수 6,7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 산단에 6,300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매립장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용량을 제한하고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종업원 수만 부풀리면은 쉽게 전체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허술한 구조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제 환경단체 분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게 지금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몇백 년 후 이후에 우리 자손들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산업 폐기물 발생량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발생량 자체를 산정하는 방식이 기업에게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제량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 같아? 라고 묻고 그 통계조사를 가지고 원단위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아. 엄마가 얘 괴롭혔다며? 엄마 맞아? 엄마가 진짜 그랬어? 아니지?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지.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충남에 의무설치 산단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발생량을 넘는 곳은 현대제철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2만 톤이 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설치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 허술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 거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소수자들이 사는 소수라는 이유로 계속 지역으로 파고드는 이런 문제들을 좌시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공공처리를 충남에선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시민단체와 시민분들은 또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기업의 이런 꼼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과연 이 시민들의 힘만으로 막아내기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장인 소장님, 이거 일단 어떤 대안이 당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저는 첫 번째 22대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원인, 그 어떤 원활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꼭 다뤄야 된다. 첫 번째 그 말씀을 그러네요. 드시고요. 끊임없이 우리 최용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 생활 폐기물은 사실 위험성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처리가 좀 산업 폐기물에 비해서 좀 간단해요. 그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대가 95%를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험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향후에 큰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공의 영역, 국가나 지방, 광역의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고 거기서 지나친 이익을 통해서 구조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된다. 지금 20%밖에 되지 않는 처리율을 80%, 90% 끌어올려야 된다. 자, 두 번째,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네. 근데 산업 폐기물은 대부분 공단에서 발생하고 농촌에서 치우거든요. 먹고 싸고는 여기, 먹고는 여기서 싸는 것만 처리하는 이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생활 폐기물은 주민 지원, 주민 감시,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위험이 높은 산업 폐기물은 그런 제도가 전혀 없어요. 감시 제도가 없습니다. 협의체를 꾸릴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그걸 담당하니까. 네, 아, 민간은 굳이 그걸 할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네. 공공에서 하는 건 우리가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지자체장은 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뭐 민원을 하면 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만나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민간이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그렇죠. 하면 방법이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크게 터진 다음에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돈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쉽게 말해 세금으로 하게 되는 거고 먹튀하고 나면 그 책임만 우리가 다 해야 그렇죠. 그 피해는 되는. 주민들이 입는 거고 예. 아 저희가 지속보고 다르면서 이게 분노가 막이는 이런 상황인데 최용선 부원장님 이제 장교희 소장님께서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 정부 차원의 노련을 많이 간주해 주셨는데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환경 우리 뭐 국회에서 제일 가기 싫어한 상임위가 환노위입니다. 환노위 이게 정말 싫어하십니까? 이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 무슨 의원이 중진 의원이 뭐 좀 사고를 쳤다 그러면은 환노이 가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슬픈 현실인 거죠. 사실은 환경과 노동 문제가 국회에서 꼭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시 환노이로 그러니까 돌아와서 기후 문제라든지 지속 가능한다는 것은 결국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지만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저개발 국가로 이걸 떠넘겼다가 그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게 다시 우리 국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곳으로 이게 쏠려가고 있는 구조. 근데 그게 황금알을 나는 거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공공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그건 앞으로 미래의 처리에 대한 비용까지도 거기다가 상계를 그렇지. 시켜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이게 네. 그냥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 너도 나도 이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끼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2대 국회에서 꼭 봐야 될 프로그램으로 지소국의 이 네. 산업 폐기물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법안 만드는 과정에
이게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 법이 폐기물 관련된 법을 성안하시는 분들이 잘 보면 이게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 폐기물 그렇죠. 업체의 네. 기업의 입장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거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감시를 해야지만이 이런 문제들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물론 처리자, 그러니까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이익이 나지 않게끔 공공에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제어할 것이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지자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또 안을 것이냐.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로 저는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폐기물을 좀 적게 나오게끔 할 것이고 이게 처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좀 적게 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다른 데로 처리하려고 하면 징벌적으로 이걸 많이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허술하다. 너무 쉽다.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벌 수 있는 구조다. 이거를 처리하는 게 지금 시급한 숙제가 아닌가. 제가 오늘 들은 용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용어가 그린워싱, 그린플랜트. 예. 아 이게 정말 우리가 대기업이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요란하게 하는 마케팅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나 지역 소멸에 있어서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고 국가와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고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일단 이거라도 빨리 고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산업 폐기물의 경우에 1, 2, 3위를 했던 경북, 충남, 전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일주일 전이었네요. 저희 그 공익법률센터 농본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전국의 산업폐기물 그리고 산업단지 그다음에 뭐 SRF를 포함한 이런 폐기물들 관련된 대책이하고 그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그 조례 제정에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 조례만 있어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게 하기 때문에 허들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투명성이 담보가 되는 거겠죠. 그게 한 50톤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는 발생량, 그러니까 그 면적이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환경영향평가조례를 한 50% 정도를 더 확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50% 적더라도 환경영향평가조례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평가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다 갈등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민 갈등이 발생할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저는 정보들이 특정 계층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그 개발 이익들이 사유화되면서 다수에게 피해가 보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역 소멸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지역에서 다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건 다시 누군가 저희 자식들이 이곳에서 살 때쯤 됐을 때 이 지역이 과연 어떤 가치로 인정을 받을까라는 게 항상 의문점이에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지역의 농토들은 재산적인 가치만 가진 그냥 자산의 가치만 갖는 곳이 돼버리는데 사실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는 어찌 보면 이 기후위기 시대의 마지막 보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라서 그런 곳들이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훼손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농촌의 심장, 허파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업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소국 좀 짚어봐야 될 우리가 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경북, 충남, 전남. 이 참 쓰레기 그 관련해서 폐기물과 관련해서 배출량에 있어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을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역 소멸에 대해서 또 고민이 깊은 네. 곳입니다. 그런 곳이 이런 문제까지 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짚어서 좀 대안을 찾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22대 국회에서도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법으로 또 산업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또 조례로 각가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일단 최용선 부원장님 방송 오늘 좀 심각한 주제를 다뤘는데 등산 얘기도 안 하고 너무 무거운데요. 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우리 최용선 부원장님이 원래 등산 전문가시라서 네. 제가 네. 등산 최용선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또 굉장히 깊이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필수 불가결한 시설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산업구조의 우리 현실에서 비춰보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인데 이것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상태, 이걸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거냐, 공공의 힘으로 제어할 것이냐, 이게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장근 소장님 오늘 진짜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상하고 분노하시고 특히 이제 고향에 관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은 어느 방송보다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우리 김미선 처장님이 조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의 환경운동가와 시민사회가 왜 조례에 집중을 할까 이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 국가가 이 중앙정부가 서울 중심의 수도권 형식 국가 운영을 하니 도저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정치적인 거, 인구 막 이러면 네. 수도권의 원이 다 모여 계시고 또 거기가 또 표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니네가 안 하니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구책으로 지역에서 우리 스스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1차 아주 낮은 허들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사실은 간절한 표현이거든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내면을 자세히 봤을 때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느낄 때 갖는 정말 자괴감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얘기하지만은 정말 지역 중심이 아니라 서울 중심에서 조금만 지역도 배려하는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고향도 대부분 지역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김희선 소장님은 정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따끔하게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다른 환경사안 관련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그 행정기관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어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적어도 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무겁게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소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제가 약자가 되거나 자기 자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 똑같은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공감을 하고 그 목소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농촌은 또 다른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실 농촌에서 그 퇴직하신 분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농촌의 어떤 여유와 그런 삶들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왔더니 덜컥 며칠 후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고 하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행정이나 아니면 정치 어떤 판단을 내리실 때는 다수의 의견들을 좀 수렴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보는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무겁게 들으시고 재산이 없더라도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 방송국의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곳이 산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역의 아픈 곳을 짚어봤지만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지역의 자랑거리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고향에 이곳은 꼭 휴가 때 한번 가볼 만하다 추천해 주시죠. 자, 장기수 선생님.
예, 사실은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요. 네. 안면도가 이제 바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안면도는 우리나라 소나무 적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군락지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휴양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와 소나무, 그런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안면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오늘 충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부여. 아, 네네. 우리 굿들의 네. 지역 앞에 자라고 계신 네. 부여, 논산, 서천 이런 곳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여 군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피해 복구는 우리가 전 국민이 하지만은 사실은 피해 지역에 그 시기가 되면은 관광객이 대부분 줄어든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우리 군수들이 네. 그런 생각 갖고 네. 있어요. 네. 거기 수행하는데 관광 가는 네. 거 미안해하죠. 근데 이왕 가실 거 그래도 가주셔야 지역 경제 이중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남지라든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천년고도 부여, 국남지 그리고 금강하구에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초토화됐을 텐데 그런 곳도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 전에 강릉에 그 수해가 많았을 때 다들 안 간다잖아요. 미안해서. 그러면 강릉은 뭐예요? 관광과 수산물로 먹고 사는데 더 이중고가 있기 때문에 수혜지를 선택하실 때도 그런 걸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곳 얘기하라고 했는데 한 다섯 곳, 여섯 곳 얘기를 하셨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너무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가시기 어렵겠습니다만 단순히 여기가 수혜가 났던 지역이니까 미안해서 못 가겠다 그런 마음은 오히려 안 가져 주시는 게 지역에 도움이 된단 말이었고 네. 자 최영선 부원장님은 어디를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까? 말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사실 지금 전북도 피해가 좀 심각하거든요. 네. 익산하고 군산 이 좀 피해가 네. 심각한데 익산 군산 지역도 이성당빵 이렇게 또 군산에 유명하니까 네. 저도 군산에 좀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성당빵도 많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장님 오늘 네. 특별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역 소멸 극복 프로젝트 사실 환경운동하면서 지역 소멸을 환경운동을 해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방영되는 주제들이 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래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도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18을 넘어서 11화를 맞으면서 정말 의미 있는 주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까지 온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좋대구할 욕이 아닙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소극 오늘 산업 폐기물이라는 무겁지만 꼭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달아봤습니다. 저는 진행의 전예현이고요. 먼 길 와주신 장기수 소장님 그리고 우리 최용선 부원장님 무엇보다 먼 길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와주신 충남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차장님, 사무처장님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올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소극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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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향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